네, 안녕하세요. 3일차입니다. 3일차는 보령에 있는 부사방도제에 갈 건데요. 부사방도제에서 쭈꾸미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 원래는 어제 천리포에서 샤워를 할 생각이었는데 샤워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지에서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뭐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데 있으면은 샤워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와, 낚시가 하는 날에 비 오는 건 반갑지 않거든요. 큰일 났네. 낚시를 할 수 있을까? 이거 그냥 차박해야 되나? 우중 차박? 가던 길에 괜찮은 노지를 발견해가지고 여기서 샤워 텐트 펴고 좀 샤워 좀 하고 갈게요. 와, 와. 맛이 다 빠진다. 이게 지금 물탱크에다가 에어펌프를 연결했고 지금 에어펌프에 압력은 13psi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샤워기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샤워를 할 겁니다. 이렇게 원래 여기 보이는 물탱크의 요 부분하고 샤워기 호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거든요. 여기를 풀면서 쓰는 건데 물이 새요. 이게 압력을 넣으면 더 많이 새거든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샤워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지금 펼쳐놓고 준비했는데 샤워만 하면 되겠군 했는데 안 돼요. 근처 철물점을 가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출입문 어디야? 안녕하세요 사장님. 요거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기존에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서 물이 새더라고요. 아, 이런 건 저희 없어요. 없어요? 네. 혹시 근처에 다른 철물점 있나요? 여기가 제일 커 보여서 오긴 했는데. 잠궈놨는데 청소하시나? 안녕하세요 사장님.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혹시 테프론 테이프 있나요? 해보자. 이거 테스트하려고 테프론 테이프 그냥 간단하게 좀 해놨고 물이 새는지 정도만 한번 볼게요. 물만 안 새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안 새는 것 같다. 공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샤워를 마쳤습니다. 뭐 아까 물이 새던 부분은 여기다가 테프론 테이프 잔뜩 해가지고 하니까 안 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이렇게 해가지고 꽉 눌렀어요. 겨우 했습니다. 겨우. 시원하고 좋네요. 얘는 잘 맞는 걸로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부사 방도제고요. 비가 한참 내리더니 이제 해가 엄청 떴어요. 이쪽이 테트라보드고 이쪽이 석축이에요. 석축 쪽에서 그나마 좀 안전한 석축 쪽에서 한번 낚시해 보도록 할게요. 채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돌하고 요 뒤에 이렇게 애기가 있는데 캐스팅을 하고 착수한 다음에 릴링을 해서 이제 끌어오면 애기가 이렇게 뒤에서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쭈꾸미가 새우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덥석 물거든요.
수심이 상당히 얕긴 하네요. 아, 테트라포트 쪽으로 가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잡히지가 않습니다. 아마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땐 저 혼자였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 됐어요. 몇 분은 물고기 좀 잡으시는 것 같긴 하던데, 여기서부터는 테트라포드여가지고 낚시를 많이 안 하시고 저쪽으로만 쭉 한 10분 정도가 서서 하시는데, 여기서 잘 보고 있다가 누구 한 명 딱 잡는다 하면 제가 뛰어갈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이 물고기 잡는 것도 때가 있거든요. 물고기 잡은 사람이 없는데 낚시하려고 왔어요. 왠지 느낌이 야간 낚시는 못할 것 같고 위험해서. 그리고 저도 잡는 모습을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앞에 보이는 석양이라도 보여드리자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쁘죠? 이런데 잡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금방 어두워지겠다. 큰일 났다. 어제는 우럭 두 마리라도 좀 잡고, 그리고 뭐 대상어는 아니었지만 학꽁치 잡아가지고 회도 좀 떠먹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니 뭐 보여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잡는 것도 없고 하니까 친구가 알려준 대로 하겠습니다. 1초에 두 바퀴씩 감으라 했거든요. 1초에 두 바퀴씩 감고 스테이 잠깐 멈췄다가 1초에 두 번씩 감았다가, 4, 5, 6, 7, 8, 9, 오! 왔나? 오! 왔나봐. 뭐야. 왔나봐. 잠깐만. 온 것 같아. 온 것 같아. 진짜로 관계집행 할게요. 오! 뭐야. 빨리 왔나? 뭐야. 뭐야? 비늘이라도 없냐? 어? 뭐야? 밑걸림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다시.
다시. 네. 예, 포장하실래? 상수 소자 하나 포장해. 소자 하나. 네. 어, 한 가지 만요? 네네. 네. 네네. 얼마나 걸릴까요? 아, 금방 틀려요. 아, 네. 편의점 좀 잠깐 갔다 올게요. 예, 그러세요. 잠깐만 이거 계산하고요. 네네. 그걸 드려야지. 아, 그러세요, 그냥 말.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금방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3일차 부사 방조제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는 저랑 옆에 캠핑카 한 대 있어요. 3일차 집들이 할게요. 네, 주차를 이렇게 했고 캠핑카는 저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창문은 닫을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절대 열어두지 않습니다. 잘 때 이쪽 창문을 이렇게 하고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뭐 항상 세팅은 똑같으니까요. 근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탕수육 사온 거 있고, 물 여기다 충전할 거고요. 이렇게 테이블 있고, 냉장고에 이것저것 사왔는데 중요한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꽝 쳐가지고 고량주 사왔어요. 고량주 화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이따 먹을 겁니다. 며칠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은 그냥 푹 뻗어버릴 거야.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는 2층 있는 거 아시죠? 2층 올라가면 복층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침상이 있어요. 베개를 저쪽 끝에다 뒀는데 저쪽에다가 머리를 두고 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오늘 한번 처음 자볼 것 같아요. 베개가 왜 두 개냐? 저는 솔로인데 원래 두 개씩 사요. 뭘 사도 항상 두 개씩 사요. 누굴 만날 생각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굴 만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두 개. 제 의자도 두 개. 항상 두 개씩 사요, 뭐 살 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2층 복층으로 올라오는 문이에요. 문인데 얘를 열어두잖아요. 얘를 열어도 보시면 여기서 그냥 잘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 안 닫아도 열어둔 상태로. 2층 올라왔고요. 요걸 깜빡했네, 생각해보니까. 추억이 있는 쭈키. 얘는 이름은 안 정했습니다. 예전 직장 후임, 제 마지막 후임이 선물해준 인형. 그리고 요거는 원석이. 얘도 아이고. 얘는 직장 동료가 출장 갔을 때 사온 거, 선물로 사온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 퇴사 기념 회식할 때 어떤 직원이 요렇게 계속 뭘 쪼물딱거리고 있는데 뭐지 하고 건네주더라고요. 회사 잊지 말라고 그랬어. 저게 회사 이름이랑 관련 있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잊지 마세요 하면서.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다 추억이 있는 것들이고. 시간 8시 25분 아침에 7시인가? 그때쯤에 끓여먹은 컵라면이 첫 끼.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한 끼 먹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은 저 샤워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어제의 문제죠 사실. 천리포에 샤워장이 없어졌다는 거, 그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샤워 한번 해보려고 좀 고생을 좀 했다 라는 게 조금 이슈였고, 뭐 가장 큰 이슈는 물고기를 못 잡았다 라는 게 이슈겠죠. 50도인가? 원래? 고량주 원래 50도인가요? 화나게 하지 마라. 계속 돌아가. 땄는데도 계속 컸더라. 이러니까 안 열리. 아 그냥 오랜만에 먹네요. 고량. 아이고 고량주도. 오늘이 3일차잖아요. 근데 원래는 4일차였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10월 7일 월요일부터 여행을 계획했었거든요. 근데 왜 8일부터 하게 됐냐면 일요일부터 감기 몸살 기운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일 날은 좀 많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힘들었고 그냥 하루만 꾹 참고 가자. 그래서 8일 날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목소리가 오락가락해요. 제가 콧물, 기침, 그리고 가래가 같이 껴있기 때문에 요만큼 남기고 잡니다. 잘게요. 취했나봐. 자기 전에 잠깐 화장실 갔다가 자러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못 잡은 물고기는 반드시 내일 잡을게요. 반드시 내일 잡을게요. 네,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내부에서 본 바깥 풍경입니다. 벼가 많이 익었다. 물을 익었네요, 벼가. 주차장에도 아무도 없어. 주차장에 아무도 없어요. 너무 좋아. 밖에 산책 좀 한번 할게요. 요 시간대 산책하는 게 좋거든요. 목 감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긴 한데 산책 한번 가보자. 자, 저랑 같이 논길 한번 걸어 보시죠. 아, 이런 풍경은 또 오랜만이네요. 진짜 황금빛 나고 지금 아침이어가지고 뒤에 해가 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별을 보면 지금 아침이라 벼 위에 다 이슬이 맺혀 있는데 지금 여기 이쪽 보면은 되게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엄청 이뻐요.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너무 이쁘거든요. 요 벼에 예, 물이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어요. 요게 햇빛에 비춰가지고 너무 이뻐. 막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이것도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딱 지금 이 시간대만 볼 수 있는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딱 시간대예요, 여기. 아, 너무 좋다. 아침이라. 그냥 이번 여행 프로젝트는 최대한 좀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약간 제 영상에서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 영상은 대부분 일상적인 게 다 편집되고 이제 캠핑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연스러움 보다는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사실 편집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한편에 그냥 짧은 캠핑 영상을 찍는다는 느낌이 더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동물 발자국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게 고라니인가 멧돼지인가 그런가 봐요. 이게 옆으로 뻗어 있으면은 멧돼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같은 것 같은데 옆에 걷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한참을 걸어 저기 뒤에 보이는 저 끝까지 갔다가 왔어요. 걷다 보니까 계속 걷게 되네. 뭔 말이냐? 걷다 보니까 걷게 된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걷다 보니까 걷게 되네요. 3일차 여행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